꽃으로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이면 꽃이 피었다가 오후가 되어서 꽃이 지는 나팔꽃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나팔꽃은 말 그대로 꽃의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팔꽃이잖아요. 이 나팔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잎사귀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예를 들어 잎사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짜리도 있고 뭐참 다양합니다. 이 잎사귀가 심지어 또 다섯 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다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잎사귀가 다섯 갈래로 갈라진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오늘은 다양한 잎사귀 속에서 이렇게 있는 나팔꽃, 꽃잎 그리기 전에 잎사귀 먼저 그려볼게요. 잎사귀는 이렇게 좀 갈라지게도 그리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된 것도 좀 그려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양한 형태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도 과감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형체의 다양성이 좀 나,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것. 작은 것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야, 그래놓고 또 어디는 이렇게. 옆모양으로 또 살짝만 비틀어 주죠. 이렇게. 그러면 또 형체가 좀 다양하게 그려지겠죠? 여기에 이제 일단 꽃을 그립니다. 그래야 꽃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나팔꽃이 되겠죠? 우리 인근에 가까운 이 나팔꽃은 원래 약용으로 재배되다가 지금은 관상용으로 되지만, 이 꽃은 왼쪽으로 말아 올라가고요. 이 줄기는 오른쪽으로 말아 올라갑니다. 우건과 좌건이 있는데, 좌건은 꽃이고요. 우건은 당연히 뭐라? 네, 그렇습니다. 이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좀 알아주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은 여러분이 따라하든 못하든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또 달리 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아주 색깔도 좋고, 이러면서 아주, 형체도 이쁘죠.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그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숨어 있는 거, 뭐, 요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요거는 이렇게 말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런 형태도 좀 기억해 줬다가 같이 그리면 좋습니다. 야, 꽃이 워낙 화려하고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꽃이 갖고 있는 의미도 또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그리죠. 그래놓고 당연히 여기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은 되도록이면 뭐 검정으로 해도 좋고 뭘로 해도 좋지만 일단 잎사귀 색으로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하나 다섯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너무 길게 갈라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 세 개는 보이고, 뒤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야, 여기선 조금 더 길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튀어나온 것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꽃받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줄기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 줄기를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올라가 줄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주고요. 물론 이게 날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좀 많은 형태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그래놓고 한번 요 밑에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죠. 여러 개일 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야, 어떤가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잎사귀를 조금 보필을 해줍니다. 이제 그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자연스러운 어떤 게 돼요? 나팔꽃이 되죠. 그런데 이때 나팔꽃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너무 줄기가 힘없이 늘어지는 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뭐를 넣죠? 그렇죠. 지지대를. 왜 넣죠? 타고 올라가면서 이 친구를 받쳐주죠. 그죠? 제가 항상 이렇게 지지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힘을 좀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더 강조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야.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느낌을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또 있겠죠.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나팔꽃이 되죠. 이 나팔꽃 주위에 벌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를 그려요? 네, 맞습니다. 새를 그려도 아주 멋지죠. 지금 일단은 나팔꽃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좀 그래도 벌이라도 윙윙거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 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꽃수술이 있어야 되겠죠. 꽃수술은 흰색에 노랑을 좀 찍어가지고요. 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여기에 뭐가 있겠다? 아, 꿀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놓고 여기에 뭐를 그려주면 좋아요? 그렇죠. 이번 주위에 벌을 그리거나 새를 그리면 좋겠죠. 자, 한번 제가 벌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벌은 뭐 워낙 이제 그리는 법잘 터득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의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그려주고, 네. 또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어느 쪽이든 같이 해주면 좋겠죠. 몸통 부분, 그다음, 두 마리만 하긴 좀 그러니까 한 마리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막 가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야, 그래놓고, 이제 당연히 날개를 그려줘야 되겠죠. 벌의 날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의 날개는 뭐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봉의 벌도 있고, 날개가 있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앞쪽 다리 두 개, 뒤에 다리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여기에 좀 색깔을 조금 가운데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좀더 양쪽으로 윙윙거리는 느낌이 더 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벌들의 형태도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은 너무 저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은 곳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거를 실제 인맥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간. 네, 이렇게 되면 나팔꽃이 아주 싱싱한 아침. 꽃이 핀 아침 9시경, 벌과 나팔꽃, 그리고 그곳을 배회하는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네, 나팔꽃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